크네요. 5자급입니다. 5자급. 원줄이 살짝 펴지는 걸 보고 제가 챔질을 했는데 이 녀석이 물고 있었네요. 왔습니다. 자, 탄나이뱅의 귀리입니다. 오늘은 마라도에 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서 있는 곳은 남대문이라는 포인트인데요. 마라도에 있는 도보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즐거운 낚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채비는요, 로드는 08대입니다. 그리고 원줄은 1.25호, 그리고 목줄은 1.5호입니다. 그리고 오늘 찌는 고리찌 2제로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은 일반 뱅에도 5호 바늘로 시작할게요. 지금 이제 썰물이 막 시작됐는데요. 조류가 우측에서 지금 좌측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물이 조금 있으면 바뀌겠죠. 물색백은 오늘 분위기가 좋습니다. 바람이 뭐 강한 건 제주도는 늘 바람이 있기 때문에 바람은 극복해야 되는 거고요. 전체적인 분위기나 느낌은 굉장히 좋습니다. 사리돔이 지금 립밥을 치니까 위로 부상하고 있네요. 제가 뭐 가끔씩은 말씀드리지만 뱅에돔 낚시는 이 패턴 찾기 낚시라서 오늘 잘 먹히는 패턴을 찾아가는 것, 이런 재미가 있는 게 바로 뱅에돔 낚시라고 할 수 있어요. 첫 입질인데 제 친구 자리돔이네요. 와, 이게 정말 이 마라도 자리돔은 사이즈가 끝내줘요. 자리돔이 굉장히 멀리까지 깊이까지 들어가 있네요. 와스 와스 오우, 야, 물었네요. 무게감은 좀 있는데요. 긴 꼬리는 아닌 것 같고, 일반 뱅이돔일까? 오우, 무게감은 좀 있네요. 너 뭐니? 우쳐! 우와! 우와, 돛뱅자리. 와, 뱀자리 사이즈가 4자 정도 될 것 같아요. 40 정도 되는 제주도에서 말하는 독뱀자리, 그러니까 사이즈가 괜찮은 뱀자리가 나왔습니다. 지금 긴 꼬리들이 안 나와서 약간 갑갑하던 차에 원줄이 살짝 펴지는 걸 보고 제가 챔질을 했는데 이 녀석이 물고 있었네요. 입질인가? 아, 너무 예민한데 이거. 와, 입질이었어. 야, 정말 예민하네요. 야, 본류에서 원줄이 쫙 풀려가는데 진짜 한 바퀴 정도 더 나가는 걸 보고 제가 챔질했는데 빠졌어요. 뭐였을까요? 야, 오늘 낚시가 저에게 큰 숙제를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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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야, 무게감이 조금 있네요. 뭘까요? 이야, 정말 간만에 입질입니다. 뱅이었으면 좋겠네요. 지금 오늘 처음으로 고기가 땡겨갔습니다. 줄을 조리가 좀 세지니까 땡겨갔겠지만 글쎄요, 긴 꼬리가 아니라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뭐 뱀자리 괜찮죠. 지금부터 하면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면서 다시 낚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보분들이 본류 낚시를 할 때 이렇게 오픈베일 속에서 원줄이 이렇게 차고 나갈 때, 특히 굉장히 빠르게 나갈 때 입질 파악을 어떻게 하냐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암만 빨리 나가도 뱅에돔이 물기 시작하면 더 세차게 나갑니다. 그리고 무게감이 살짝 걸리죠. 아, 이거 입질이구나 하고 알아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누가 봐도 입질입니다. 그냥 줄이 빨리 나가는 것과 입질은 조금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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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사이즈 좋은 녀석이 온 것 같아요. 우와. 야, 하루 종일 애먹이들이만 드디어 하나 왔습니다. 잠깐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야, 채비 바꾸자마자 발밑에서 바로 문 4자 긴급. 아, 일반 뱅이돔이네요. 4자 중반쯤 되는 일반 뱅이돔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뱅이돔에 입질이 없어서 내심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해창 채비를 하고 바로 일반 뱅이돔이지만 4자 이상 되는 일반 뱅이돔이 한 마리 물어주네요.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자, 탐날뱅의 귀리입니다. 야, 하루 종일 이렇게 입질이 없다가 큰 녀석 한 번이 저를 위로해 주네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런, 사실 고기가 안 나오면 보시는 사람들 굉장히 지루할 수 있거든요. 긴 꼬리 대물을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일반 뱅이돔 나왔으니까 이제 긴 꼬리 한번 노리고 낚시해 보도록 할게요. 긴 꼬리 뱅이돔 대물들은 사실 간간이 낮에 나오고 통상적으로는 오전 일찍 그리고 오후 늦게, 지금 시간이죠. 지금 시간이 5시 조금 넘었는데 지금부터 이제 큰 녀석들이 들어올 타임입니다. 뱅이돔 들어왔다. 이제 뱅이돔 들어왔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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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려갈게요. 조심히 다뤄야 됩니다. 발밑에 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야, 사이즈 좋습니다. 왔습니다. 이야, 와, 무거워. 와, 이 녀석은 조금 전 녀석보다 훨씬 크네요. 5자급입니다. 5자급. 조금 전 4자를 낳고 그 다음에 낚은 5자급입니다. 조금 아쉬워서 한 번 더 낚시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탐날뱅의 귀리입니다. 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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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야, 입질이 이렇게 예민하다니.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거 긴 꼬리 같은데. 오자! 어휴, 작지도 않네요. 30 중반 되는 긴 꼬리입니다. 이야, 30 중반 되는 긴 꼬리가 이렇게 입질이 예민할 수가 있나요? 오늘 하루 마지막에 그래도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어서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다음 곳, 다른 곳에서 즐거운 낚시 같이 하도록 하고 오늘 이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탐날뱅의 귀리입니다. 피싱 TV.